가자! 두 선수!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윤종원의 진영은 아마추어 다시 오늘 패기 넘친 아마추어 두 명이 대결이에요. 한 명은 탈락입니다. 예. 자. 자, 어쨌든 5시 노란색 윤종원, 1시 빨간색 프로토스 노강원 경기는 봐야겠죠. 채용님께서 배구사연기 감사합니다. 윤채연 선수 들어왔는데, 예, 뭐 윤채연 선수에게 칭찬을 다 하고 있죠. 예,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칭찬해주고 있네요. 지금 뭐 그만큼 명경기를 보여줬죠. 예, 뭐 지든 이기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멋진 경기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프로방이 내려오고 있죠. 아, 찬이한테 뭐라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아니, 차리 게임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차리 뭐라 그래. 왜 그래, 찬이한테. 자, 이런 포지에 게이트까지 올라오고 있죠, 지금. 자, 들어간 게 또 프로브를 자, 어택을 해주고 있는 윤종원. 예. 센로 화이팅님께서, 예, 배구상에 감사합니다. 자, 프로왕이 돌리고 있죠. 미네를 들고. 아니, 몽군 대질하지 말라고! 몽군한테 왜 대질하냐고, 왜! 아니, 몽군한테 왜 대질하냐고요, 왜! 하지 마요! 아니, 몽군 뚱땡이 새끼라 왜 그러냐고, 진짜 왜 그래, 자꾸! 아니, 몽군한테 왜 뚱땡이 새끼라 그러냐고, 왜! 아니 뭘 몽군이 단어컨대 아프리카 스타비제 중 가장 뚱뚱해. 단어컨대 뚱뚱하다만 하지 말라고. 자, 프로방이 내려오죠. 자, 미나를 들고 내려옵니다. 센로 짱짱맨님 의상이 암스리고요. 자, 프로 미나를 들고 돌리고 있죠 지금. 자, 몽군님께서 스카이 암스리고요. 이러면서 지금 오버로드로 상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러면서 해체라 올라가고 있는 윤종원. 뭐, 무난하게 그 적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예, 찬이하고 사이 좋죠. 예, 찬이 항상 그 회사도 가끔씩 놀러 오고, 예. 찬이도 뭐 제 얼굴을 보면서 희망을 얻기 위해 놀러 오는 거겠죠. 예. 자,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프로관계 돌리고 있습니다. 미네랄 들고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밥청청장님께서 영상이 암스리고요. 미네를 들고 돌리는데 레어테크 올라가고 있고요. 예, 지금 프로 미네를 들고 뭐 이리저리 아 구석탱이에 박혔지만 빠져나오는 아, 노강호 선수의 프로브에 마레기님 스캉이 암스리고요. 네. 자, 이러면서 지금 프로브 한개 돌리고 있는데요 지금. 네. 이러면서 스타게이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오로드로 상황을 다 보면서 그러면서 드론들은 지금 또 예, 7시 앞마당으로 오고 있죠. 소닉님 고은이 그 일 안 하고 쏘는 아 몽군 방송 보고 있어 이러는데 내가 미친 악덕이냐? 지금 11시 25분에 집에 갔는데 내가 일하라고 하겠냐? 아니 뭘 그걸 꼬지르냐 시청자는?
아니 고은이가 지금 당연히 원군 방송 봐도 되는 거지. 내가 뭘 진짜 미친 악동인 줄 아나 보네. 지금 밤 11시인데 내가 일 시키겠냐. 아 진짜. 아 내가 무슨 미친 악동도 아니고. 자 두루세계 저울 향기 맡고 있는 윤종헌. 그러면서 이쪽 앞마당까지 오는데요, 노강호의 그 멀티플레이는 좋은데, 예, 멀티플레이가 제대로 안되고 제대로 막히고 있습니다. 윤종헌이 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그 채팅창에 말 많이 쓰는 건 좋은데 추천 한 번씩 쓰면서 추천 한 번씩 누르면서 예, 조금 그 우리 같이 추천 한 번씩 누르면서 얘기하자. 예, 자 여러분들 지금 캐논한 게 있습니다. 소닉은 윤찬이 용사. 아씨 아 장난아 이 자식. 아니 내가 울트라 닮았다 울트라 닮고 내가 오그로 닮았다 해도 내가 웃으면서 말을 하잖아. 하지 말라는 거 하지마. 아니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울트라 닮고 내가 무슨 저글링 뭐 히드라 닮았다 해도 가만히 웃으면서 넘기잖아. 거세한 게 올라갑니다. 자, 거세한 게 올라오고 있고 저글링 돌리기 시작합니다. 예, 이러면서 거세한 게 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면서 오브로드 사냥을 조금 재미를 보고 2킬까지 하는 분위기예요. 윤종헌은 오늘 뭐 박스범이라 하든 노강호라 하든 오브로드는 그냥 계속적으로 잡히네요. 예, 계속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질러 내기고요, 지금. 웃지 마요. 웃으니까 진짜 짜증나요. 아니 웃는 거 가지고도 뭐라 하면 어떡해. 웃지 말래 짜증난다고.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별거 가지고 투입자네 이제. 아니 웃지 말라니 나보고 씨. 자 드론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7시에 해체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니가 내 창이님께서 어? 창이야! 너 진짜 창이 맞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전학 가네. 맞아 너 창이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진짜 대박. 진짜 동창인데? 예. 입학해가지고 같은 반이었던 애인데 그 수업시간에 똥 싸고 전학 가네. 창이 맞지? 아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되나? 하여튼 뭐 창이가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거지. 어우 창이 어우씨 오랜만이다 너. 자 질러 내려오고 있죠. 자 다크템플러가 뒤에서 따라 내려오는데 스커지가 다크의 그 움직임을 봐야 될 텐데 봤겠죠. 이 정도는 봤겠죠 지금. 아 재미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선클은 클리콜레나 돌아가고 있고 커세어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뭔가 커세어 다크의 플레이를 에, 눈치를 채우고 그러죠. 스포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포 안전하게 올라가요. 스포 올라가면은 그래도 뭐 저런 플레이는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예, 하지만 뭐 그 노강호 저글링들로 입구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드론까지. 야 윤종호 이런 플레이는 굉장히 좋은데요. 예, 정말 뭐 드론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크 템플러가 못 들어오게끔 예, 이렇게 막았다라는 거. 물론 다크 들어가긴 들어왔습니다. 어 그래도 예, 그래도가 아니라 이 다크 말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예, 드론은 잘 막았는데 어쨌든 드론이 다 잡히더라도 예, 못 들어가기만 했어도 오히려 상황이 다르게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들어가네. 노강호 질럿과 다크. 자 윤정원 오늘 첫 게임 임팩트는 있었는데 예, 첫 게임 그냥 박수 한 번 잡은 게 끝인가요? 예, 윤정원 커세어는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해철이 깨지면 안 돼요. 해철이 깨지면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못생긴 사람. 해철이 깨지면 안 깨지네요 해철이는. 에 해철이 깨지면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못생긴 사람인데 그건 아닌가 봐요. 예, 그건 아닌가 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저글링 돌고 있고 드론들을 충원해주기 시작하는 윤종헌 선수인데요. 에 질럿과 다크 한 마리 스커이들까지 올라갑니다. 스커이들 올라가는데요. 지금 12쪽 커세들 돌고 있고 자 저글링들 스커지들 내려와야죠! 내려와야지 스커지! 스커지! 아 씨
씨야, 이거 무슨 경기하다가 내가 경기 이긴 거 같네. 와! 와! 자, 미탈리스크 올라가는 윤정원입니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자, 미탈 들어와서 어쨌든 세이 쪽 털고 있죠. 예, 이러면서 파일런을 깨면서, 예, 뮤탈리스크. 와, 질러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다크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7시 해철은 지켜냈습니다. 윤정원. 지켜냈습니다, 지금. 예. 아, 제가 진짜 8년 동안 아프리카 해설하면서, 그렇죠. 역대 최고의 환호성을 질렀네요. 예, 이게 진짜 진정성에서 나오는. 자, 어쨌든, 아, 챔버 깨지면서 질러 다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막아낼 수 있죠. 스포도 있고. 예, 지금 커서 내려와도 어차피 투스포 윤종원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자, 나름 그 비트 보였지만 잘 방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저울링. 그러면서 다해 쪽. 예, 세이 쪽에 멀티 이제 펼치고 있지만 뭐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질럿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저울링과 성군으로 막아주고 있죠, 지금. 아니 윤정호 선수, 아니 7시 해철에 에너지가 없는데 왜 성권을 안 짓죠? 아아 수비 당하고요. 예, 이거는 윤정호 선수. 아니 해철이 아까 걔도 쳤잖아. 아니 지 자, 공여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히드라 리스크들까지 나오면서 스커이들까지 나와있고. 예, 지금 자신의 성패를 깨는 윤정원 선수. 뭐 경기 분위기에 있어서 7시 멀티가 깨졌다 하더라도, 예, 지금은 침착하게 이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여기 멘탈이 흔들리게끔 하이템 플러스 톱이 부러지고 있네요. 나도 멘탈이 흔들렸고요. 자, 셔틀 돌고 있는데요 지금. 예, 어쨌든 그 노강호 선수의 이런 하이템플러의, 그렇죠, 이런 플레이가 안 나오면 스커지들이, 아, 스톰 조심해야 돼요. 스톰 조심해야 돼요. 스톰 조심해야 돼요. 자, 스톰 조심해야 돼요. 스톰, 스톰. 자, 언젠 스톰이 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스톰이 뿌려집니다. 뿌려집니다. 예. 자, 드론들을 좀 잡아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뮤탈리스크, 예, 드라운들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서 커세어들까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어쨌든 셔틀. 자, 그러면서 지금 또 히드라 저글링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윤종원. 자, 윤종원 선수. 자, 이러면서 지금 또 커세와 셔틀 내려오는데 오른 잡고 셔틀 내려와요. 하이템플러들이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견제를 당하는 거예요. 윤종원은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예, 계속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액션곰님 여기서 100개,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놈이 되다 보니까, 예, 별풍선 100개가 안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액션곰님 감사합니다. 예. 자, 미탈리스크들이, 자, 올라갑니다. 12쪽 멀티 캐논과 넥서스 올라가고 있죠 지금. 네. 자, 저울링과 히드라들, 뮤탈리스크들이. 이거는 노광호가 윤찬이랑 최종전 3판 이선 다시 갈 분위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해주고는 있지만,
그 확실히 윤종원 선수가 끝까지 막는 정도가 되는 뿐이지 지금은 프로토스가 12시까지 가져가면 이거 답 안 나와요. 12시 올때까지 가져가면 아 병력 너무 많이 내려오네요. 드라마도 너무 많이 내려오고 있고 이거는 유찬현 선수와 노강호 선수가 예선전에서 붙었는데 최종전에서 다시 아까 유찬이가 노강호 도발했거든요. 예, 아까 도발했었는데 그걸 칼을 갈고 한 번 더 노강호가 다시 한번 싸움을 성공할 수 있을지 이길 수 있을지 복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죠. 이번 경기 이긴다면은 만약에 예. 옵저버가 자 총을 뿌리면서 그냥 옵저버 없이 럴커들을 잡아주고 있는 노강호 선수입니다. 가감한데요 노강호. 드라운과 질러 뺍니다. 빼요 아칸 두드려봤죠. 빵 옵저버 내려와야죠. 옵저버 내려와야죠. 자 오늘 뭐 노강호나 윤종원이나 뭐 진짜로 서로 재밌는 경기 만들어내고 있고 자 이러면서 스톰 또 풀어집니다. 8킬 13킬을 했네요. 자 어쨌든 계속 이런 식으로 빨리 노강호가 움직이다 보니까 옵저버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예 그만큼 노강호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 숨 뿌리면서 어쨌든 셔틀 플레이까지 잘 그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11시 걸렸죠 이제. 자 뮤탈리스크들 질럿과 드라운들인데요. 병력들 싸우면서 다시 한번 노강호는 나와 있는 병력까지 함께 내려갈 준비하죠. 계속적으로 윤종원 막아주고만 있습니다. 이러면서 11시 멀티 넥서스 깨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놈 된다 나는. 제발 넥스 깬다. 자 드라운들이 있긴 한데 뭐 이거는 유현수 오 그래도 스커지와 저걸 히드라 리스크들 와서 막을 준비하고 있죠 지금. 네. 자 선수 3개 있고요. 크림하울리 요새 10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예. 아니 시발 나쁜 거는 내가 된 거 좋아하고 내가 좋은 거 하면은 뭘 방송을 이렇게 하지 말고 방송을 막 하지 말아요. 아니 내가 제일 못생긴 놈 하니까 한우를 했으면서 아니 좋은 거 하니까 방송 막 하지 말라는 말이 뭔 말이야. 자 이러면 질러가 드라운드. 근데 윤종원이 어쨌든 계속 꾸역꾸역 진짜 꾸역꾸역 막아주고는 있어요. 힘들지만 예. 그러면서 11시 벌트까지 견제 성공했고 자 물론 12시가 돌아간다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윤종원이 끝까지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노업그레이드네요. 저그가 지금 자 숨 뿌려지고 있고요. 자 숨도 뿌려집니다. 벨커와 히드라로 히드라만 공유로 되어 있네요. 자 저걸님들 자 럴커들에게 투도로 맞는 질럿들인데요. 예 저걸님과 히드라로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잘 막아줘요 윤종원 잘 막아줘요. 자 질럿과 드라운들이 있긴 한데 뭐 적절히 윤종원 선수 야 진짜 힘든 경기 정말 잘 막네. 예 물론 뭐 경기에 있어서 그 노강호가 마무리를 못한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지만 윤종원이 끝까지 정말 잘 막아주고 있다. 예 저는 그런 말씀을 그 드리고 싶네요. 그만큼 잘 막고 있습니다. 자 저걸링들 자 이러면서 어쨌든 질러 다크에 막히는 저글링들이고 또 올라가는 윤종원이에요. 저글링들은 계속 올라가요. 예 11시 벌티를 견제하기 위해서 저글링 예 기동성 좋은 저글링을 이용하는 윤종원의 선택은 그래도 좋습니다. 소닉형 몸무게 90 넘죠? 11시 벌써 또 견제 성공합니다.
크림 하울님 여기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크림 하울님 여기서 100개 감사드리고요. 예. 어쨌든 윤종호 선수도 다시 6시 볼트 먹으면서 하려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9시까지 먹어야죠. 예, 윤종호 선수 9시까지. 예, 다시 윤종호 선수 그래도 끝까지 그 딥팔러까지 뽑아내면서 하려는 진짜 방어의 그 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신. 예, 방신이라고 불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 방신. 예, 방신의 방어,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방신을 보여주고 있고, 뭐 노강호 선수는 예, 뚫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이거는 뭐 노강호 선수도 약간 집중을 좀 못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럴커 저걸로 올라오죠. 디팔러까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만약 역전 나오면 진짜 맨몸 제대로 당하는 건데요. 예, 자, 럴커들. 자, 보러 하는데, 질럿과 아칸으로, 예,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막아줄 수가 있어요. 자, 크레마올림, 배우자 100개, 아유, 감사합니다. 크레마올림, 배우자 100개 감사드리고요. 자, 저글링도 올라가는데 다크 두 마리의 입구막은 센스는 좋은데 오브로드 오고 있죠. 저글링, 기동성 좋은 저글링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윤종호 선수입니다. 예. 그러면서 저글링 다크 잡으면서 올라가는데요. 프로브도 오지만, 자, 다크 잡아내면서 저글링도 프로브,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계속 잡아요. 계속. 자, 수지양님께서 여기서 세게 감사드리고요. 저글링들 윤종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윤종호 선수. 6시 중에 럴커 있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다크는 잡히고요. 자, 이 노강호도 들어가지 못하는 방어를 워낙 그 잘하고 있다 보니까 뭐 노강호도 제대로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싸움이 되고 있죠. 플래그는 없나요? 11시는 어쨌든 막혔습니다. 수지양님 여기서 100개, 아유 100개 감사합니다. 수지양님, 예, 여기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예, 럴커 이제 4기가 있는데 옵저버까지 있지만 이거는 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아까 많이 모았죠 지금. 예, 수지양님, 네, 여기서 100개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다크, 예, 디팔러는, 자, 컨슈머스 플래그, 아까 아니라 다크스톱불이고요. 자, 윤종원, 버틸 때까지 버티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뭐 정말로, 예, 재밌게 두 선수 아마추어 선수답지 않은, 예,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예,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굉장히 재밌네요. 자, 어쨌든 그 저글링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하죠. 또 올라오기 시작하고, 예, 12시로 할 준비합니다. 캐논 4개죠. 캐논 4개. 예, 저글링들. 자, 어쨌든 이러면서 아비터가 오는데, 아비터, 이번에 아비터입니다. 아비터 리콜인가요? 리콜! 자, 리콜로 떨어지는데요. 이거는 저글링 럴커 드론들 스톤 뿌리면서 노강호 7시 쪽은 자, 완벽하게 깨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예, 이거는 뭐, 자, 한수, 12시 쪽에는 저글링과 럴커인가요? 아, 저글링 왔네요. 디팔로와 저글링, 다크서 뿌리면서 12시 넥서스를 악박하고 있고, 일금 쪽은 프로토스가 적을 악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윤종호 선수 12시 커밍, 아니, 넥서스는 못 깼어요. 부평 지하상가님 습관이 암술이고요. 자, 노강호 선수가 어찌어찌 하다 7시를 깬 건 큽니다. 몽군이 긴장하자! 야, 노강호 아까 졌던 거 몽군이 긴장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전. 예, 우선 노강호 선수부터 긴장하고 이 경기 이기고 나서 그런 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세심을 지켜지다 하고 있고, 예, 노강호 선수 이기고 나서 그런 말 해야죠. 자, 이러면서 여섯 쪽은 돌아가기 시작하는 윤종원입니다. 자, 저글링들 세 쪽 넥서스 압박을 당하는데 넥서스를 자, 못 깼어요, 근데 또. 예, 또 못 깼습니다. 예, 뭐, 물론, 노강호 선수 유리하니까. 예, 뭐, 그런 말을 했겠죠, 지금. 소닉님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입놀림이 스킨십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말하는 거 보고, 어떻게 스킨십 잘하는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아, 장난아. 그러면 너야. 개그콘스의 수다맨은 스킨십 왕이긴 해. 스킨십 왕. 예, 강성범. 아니, AV 진출해야 되겠네, 그럼. 이 새끼야. 무슨, 말하는 걸로 무슨 현 올림이 장난 아니야. 자, 저걸 올라오죠, 지금.
세이주 멀티 넥서스 깨고 있고요. 이러면서 넥서스 우선 깨웠습니다. 노광호. 자, 윤찬이가 긴장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볼 것 같은데요, 지금. 자, 칸 잡고요. 자, 이거 노광호 지면은. 아, 물론 질 일은 거의 없긴 한데, 노광호 지면 이거 진짜. 노광호도 이거 지면 진짜 최고의 망신살인데요. 몽구나 기다려라 최종자에서 보자 이랬는데 지면은 이거는 진짜 역대 최고의 명경기적. 네. 몽구나 기다려라 지지 노광호 지지 이러면 진짜 최고의 명경이 나오죠. 네, 물론 뭐 그럴 일은 없지만요 지금. 네. 자, 이런 저걸링들이 넥서스 또 테러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크로 막아내고 있죠. 자, 병력도 많아요 지금. 네. 자, 세이초 오로드가 왔다가 지금 11시 안 받은가 11시 12시가 돌아가고 있고요. 윤종호는 6시와 그 제대로 돌아가는 멀티는 지금 6시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이쪽 미네랄 50원가량 남은 미네랄을 마지막으로 캐고 있고 11시와 11시 안 마다 어쨌든 12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역전이 안 나옵니다. 예, 역전이 안 나와요.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리콜 스톱! 그리고 6시 마지막에 멀티를 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역전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을 뿐더러 이거는 노강호가 최중전에 윤찬이와 붙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옵저버도 없이 왔어요. 이거는 자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자신 있게 왔지만 경력이 다 터지네요. 너무 자신감이 많은데요, 노강호. 옵저버를 한 개도 안 끌고 왔어요. 럴커가 가득한데. 자, 물론 뭐 자신이 이길 수 있다라고. 예, 이번에 스톰으로 럴커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GG가 나옵니다. 마지막 드랍은 6시 쪽에 하네요.